요새 코로나 때문에 식당, 주점 9시 딱문 닫죠. 그래서 늦은 밤까지 술 드시고 이렇게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분들이 요즘은 거의 없겠죠. 그러나 코로나가 또 다시 단계가 밑으로 내려가면 늦은 시간까지 술 드시고 밤거리를 헤맬 수 있습니다. 밤거리 헤맬 때좀 보고 다녀야 되는데 요새는요. 이거 스마트폰 이렇게 택시 불러온 거왜안 오나? 카톡도 좀 해야 되겠고. 그러면서 인도가 있으면 인도로 가야 돼요. 여기 인도가 있는데 인도로 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밤 11시쯤인데요. 11시 반쯤. 아, 11시쯤. 밤 11시쯤. 여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? 블박차 속도가 55예요. 여기서도요. 그냥 1차로로 가세요. 1차로 가면 되는데 1차로를 안 가고 어떻게 가나요? 1차로 가다가 앞차가 느리게 가네. 에이, 나 빨리 가야지. 나 먼저 가야지. 2차로 변경했어요. 마침 녹색 신호예요. 속도는 지금 57이에요. 57 가다 60.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될까요? 피할 수 있나요?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를 피할 수 있겠어요? 자, 여기서요. 자, 딱 여기서 안전거리 돌면 안 되죠? 여기서 변경해서 2차는 브레이크 잡아요. 깜빡이도 없이 브레이크 잡아요. 왜 그랬을까요? 미리 봤어요. 그런데 나는 쭉 밤에 스마트폰 보면서 차도를 걷는 거 거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. 잘못됐죠.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도요, 시야가 확보돼야 돼요. 앞에 가는 차 먼저 치고 나가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. 나 이제 빨리 가야지 하면은 마음이 급해갖고 앞을 못 봐요. 앞에 차 느리게 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. 앞에 차 브레이크 잡을 때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인도로 걸으십시오. 차도로 거꾸로 내려오는 거 오히려 무단횡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무단횡단은 싹 움직이는 게 보여요. 근데 계속 오면요, 꼼꼼한 검은 옷 입고 걸어오면은 잘안 보여요. 그리고 횡단보도는 빨간 불이죠. 보세요, 여기요. 쭉 가서. 이 횡단보도 빨간 불이에요. 그러면 그냥 차는 가지요. 녹색 신호니까. 그런데 여기 잘안 보입니다.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 치고 나갈 때 목숨은 단 하나입니다. 이번 사기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? 차량 직진 신호였어요. 횡단보도 빨간 불이에요. 바로 근처에 거꾸로 걸어오고 있었어요. 차도 보행자 잘못 60%. 기본이 60%입니다. 왜? 빨간불 횡단보도 거기 또는 그 근처. 그 근처에서 사고 나면 기본이 60%예요. 블박차가 치고 나가려는 거? 그런 점에서 블박차가 좀더 잘못한 거 아니냐?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검은 옷이 거기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그 근처를 거꾸로 걸어오고 있었다고? 그럼 또 보행자 잘못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. 보행자 잘못 60% 전으로 보입니다. 근데 과실이 뭐가 중요합니까? 단 하나뿐인 내 생명을 잃게 되면 과실이 몇대 몇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조금 전에 보신 사고 결과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.